안녕하십니까? 상비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드시는 피임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피임약을 경구피임약이라고 하고, 또 같은 말로 먹는 피임약, 사전 피임약,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자로 그냥 피임약이라고 하죠. 이 피임약의 피임효과는 99%입니다. 제대로 먹었을 경우 아주 높은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 나온 피임약은 굉장히 호르몬 함량이 많아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임약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피임약이 계속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미, 체중 증가,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최근에 먹는 피임약은 함량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부작용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체질에 맞게 골라서 드실 수 있습니다. 피임이나 배란 같은 죄,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왜 피임약을 그걸 먹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배란과 임신하기 위해서는 이 FSH하고 LH가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FSH가 분비가 되면 우리가 임신하기 필요한 폴리클이 있어요. 이렇게 난소가 있으면 난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폴리클에서 자라서 한 달에 한번큰 난자가 배란되면서 정자를 만날 때 우리가 임신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요포라고 하거든요. 이걸 자극을 해요. 그걸 하면 여기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자궁내막이 이제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착상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LH가 또 분비가 돼요. 그 LH가 분비가 되면 배란이 되게 돼요. 배란은 알이 터져서 정자를 만날 때 이것이 터지는 순간을 우리가 배란이라고 그러고, 이 배란이 돼야지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란이 되면 그리고 임신이 가능하게 되겠죠. 배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 황체, 여기 있는 알들이 코쿠스 루테움이라고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걸 황체라고 하는데, 이때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돼요.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돼야지 자궁이 두꺼워지면서, 자궁이 두꺼워지면 정자랑 난자가 착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배란된 알이. 그래서 FSH가 억제되면서 다음 배란을 못하게, 임신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임신도 할수 있고, 그리고 불임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 피임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임약은 매일 하루에 하나를 먹죠. 여기에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FSH랑 LH를 이렇게 떨어뜨려줍니다. 배란이 안 되게. 피임약은 보통은 21알인데 요즘에 28짜리도 나왔어요. 21알짜리는 21알을 먹고 그다음에 일주일을 쉬죠. 28주기. 그다음에 28알에는 24알은 피임약이고 4알은 그냥 플라시보입니다. 그래서 28알을 먹을 때 휴약기 없이 그냥 먹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휴약기 동안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그다음에 먹어야 되는 걸또 빼먹거나 그러기 때문에 28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피임약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임신한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몸에서는 임신 상태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정자가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몸에서는 임신이 되면 이렇게 배란도 못하게 하고 정자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피임약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방어를 하는 거죠. 이 에스트로겐은 FSH 분비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이 난자에서 난포가 성장을 안 하겠죠. 그다음에 배란, 알이 이렇게 터지는 것도 막습니다. 이게 에스트로겐 역할이고,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자가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죠. 그러면 정자가 못 들어가면 당연히 수정,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정하거나 그다음 자궁 안에 착상하는 거, 이거를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성분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 부작용이 많아서 프로게스테론만으로 만든 피임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임약을 산부인과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임약은 피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을 맞게 피임만 하는 게 아니라, 생리를 미루고 싶을 때, 내가 곧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가요. 아니면 신혼여행을 가야 돼요. 그럼 그때가 딱 생리일인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도 날짜를 못 맞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수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부정출혈 있다. 자기는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자꾸 배란기 때 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배란기 때 출혈이 좀 많으면 아예 착상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내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생리량이 너무 많다. 이럴 때도 쓰기도 하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 자궁내막 쪽으로 인한 골반통이 있다. 이럴 때도 치료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심해서 1년에 생리를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한다. 이럴 때도 치료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리 전에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생리 전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굉장히 폭식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고 이럴 때 생리적 불쾌 장애가 있을 때도 치료 목적으로 씁니다. 다른 나라는 피임약을 한 20%에서 30% 정도 먹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2%에서 3% 복용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임약이 돼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실은 매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 나이에 콘돔을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한 1, 2년 아니면 3, 4년 이럴 때는 피임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죠. 근데 이제 피임약은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먹고 두려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임약의 종류를 보고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 이 중에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피임약을 세 대를 구별할 때 아까 말했던 프로게스테론 이것의 성분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1세대는 노르게스테롤이나 노신드론이 있는데 부작용이 커서 현재는 안 써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임약의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세대는 지금 이제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2세대가 되면 레보노게스테롤이 있거든요. 여기 주로 트리큘라, 미니보라 많이 들어보셨죠? 세스콘, 에어리스가 있고요. 이거는 혈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드름이랑 털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임약을 먹었더니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 그다음에 털이 나더라. 그래서 실은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작용을 다시 커버한 것이 3세대예요. 3세대는 데소게스트레린 머시론하고 게스토데닌 마이보라. 이거 마이보라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고 있죠. 멜리안 그 여드름에 먹는 피임약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센시블 미뉴에 있는데 이거는 피부에 좋은 피임약이라고 사람들한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2세대보다 3세대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혈전의 부작용이 있어요. 드물지만 가끔 피임약을 먹고 사망했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리를 미룰 목적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 마이보라나 멜리안이 좋은데 만약에 여드름이 자꾸 난다 그러면 이것이 좋긴 하지만 내가 담배를 피고 피가 좀 끈적끈적하다. 혈전이 있다. 그러면 2세대가 더 좋은 거죠. 여기 미니보라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실은 미니보라는 2세대, 마이보라는 3세대죠. 그래서 이런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2세대, 3세대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4세대예요. 피임약을 먹고 살이 찐다, 몸이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드로스피레놀린, 야즈와고 야스민이 생겼고, 그다음에 다이에노게스트라고 클레라가 생겼죠. 근데 4세대는 병원 처방만 가능해요. 여기 2세대는 약국, 여기는 병원. 전문 약인 거죠. 이거는 체중 증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피임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피임약을 먹고 살이 찐다, 붓는다 그러면 4세대 피임약을 먹는 게 좋죠. 근데 최근에 4세대 피임약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혈전 가능성이 있어요. 결정하면서. 그래서 이럴 때는 2세대가 좋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3세대, 혈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세대, 살이 찐다 그러면 4세대.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보면 색깔이 21알이나 28알이 같은 것이 있고 색깔이 두 가지나 세 가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노페이직, 바이페이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상성이라고 그래요. 색깔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21알에 많은데 이건 그냥 아무 약이랑 그냥 드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순서가 돼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드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바이페이직이나 트리페이직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순서대로 꼭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리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페이직,
이게 트리큘라가 있는데 황갈색, 흰색, 연갈색이 있거든요. 색깔별로 드시고 클레라도 마찬가지예요. 분홍색, 어두운 노란색, 흰색 이렇게 있어요. 순서대로 드셔야 되고 바이페이지는 머시론인데 갈색하고 밝은 노란색이 있거든요. 이거는 색깔을 딱 맞춰서 순서대로 드셔야 돼요. 근데 색깔이 같은 거는 뭐 어떤 거랑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처음에 갈색을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갈색을 먹어야 되는데 갈색 먹다가 노란색 먹다 이러면 안 되고 이것도 황갈색 먹다가 뭐 연갈색 먹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순서대로 이거 다 먹고 그다음에 또 이건 먹고 그다음에 이건 먹고 그래야지 그 배란에 맞춰서 색깔을 맞춰서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 피가 비치게 됩니다. 2017년도에 피임약 성분별 분류를 학회지에 발표했어요. 이세대가 알리세. 여기는 보니까 일동제약이에요. 다 레보노게스트릴이죠. 미니보라, 섹시콘, 트리큘라 이게 2세대예요. 이건 이제 제약회사 이름이고. 그다음 3세대 머실론, 멜리안, 센시블, 마이보라. 이거는 데소게스트릴이죠. 또 이거는 게스토덴이고 그다음에 미뉴레까지 게스토덴이죠. 이게 프로게스테론에 따라서 이렇게 2세대 3세대로 나는 거죠. 그럼 4세대가 야즈, 야스민, 클레라 이런 제약회사가 있죠. 여기는 드로스피레논, 다이노게스트. 그래서 4세대인데도 이거는 유일하게 혈전이 적어요. 살이 안 찌는 게 4세대, 피부에 좋은 게 3세대, 혈전이 적은 게 2세대. 이 중에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다 한국 건데 이제 영어로 나와 있을 뿐이죠. 한국에서 발표한 첫날입니다. 이제 프로게스테론에 따라서 약품을 2세대, 3세대 분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세대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일단 안 쓴다고 그랬는데 에스트로겐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2세대가 레보노게스트릴인데 에스트로겐 부작용이 없죠. 그 대신 안드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 안드로겐이 많아서 여드름이나 털이 많이 나는 거예요. 3세대는 노게스티메이트하고 데소게스트릴인데 여기는 안드로겐 효과가 적죠. 그러니까 여드름이나 다모증이 적다고 돼 있죠. 그리고 4세대가 드로스피로는인데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다 이렇게 부작용이 없죠. 그래서 살이 안 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르몬 약을 먹었는데 나한테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부작용인지 알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1세대가 에스트로겐 그 효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위가 속이 더부룩해요. 메스껍고 토하고 유방이 팽팽해지고 그다음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하고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를 수가 있죠.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용량이 적은 걸 먹어야겠죠. 프로게스테론 효과는 두통이 있거나 유방통, 그다음 고혈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럼 프로게스테론 용량이 적은 걸 먹어야겠고 안드로겐은 여드름, 그다음에 오일리 스킨, 피부가 이렇게 지성인 경우 체중이 증가하거나 털이 많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 이럴 때 안드로겐 효과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용량이 적은 걸 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1세대에는 고용량의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2세대는 혈전 가능성을 낮췄어요. 대신 안드로겐 때문에 여드름 다모증이 높아졌죠. 3세대는 안드로겐 효과가 적어서 다모증이나 여드름은 줄이면서 배란은 억제하면서 부종 발생 가능성이 약간 있죠. 4세대는 이게 안티 안드로제닉 안티 미네랄로 코티코이드가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억제해주고 여드름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으면 이거를 원하는 분들은 이 호르몬제를 드시면 되겠죠. 내가 피임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떨 때 어떤 피임약을 먹어야 되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는 혈전증 가족력이 없어요. 본인은 담배도 안 피고 그다음에 2세대 피임약을 먹었는데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3세대를 먹는 게 좋고요. 혈전증이나 저혈압, 하지 정맥류가 있어요. 그럴 때는 2세대를 먹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4세대 야스민 야즈를 먹었는데 2달 후에 정맥 혈전 색전증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 피임약 복용하기 전에 의사하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4세대 피임약 중에 다이에노게스트가 들어있는 게 클레라거든요. 클레라는 2세대가 혈전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 2세대하고 비슷한 혈전 색전증이에요. 그러니까 혈전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이 좀 드러난 것으로 보고됐어요. 그래서 4세대를 먹고 싶은데 혈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클레라를 처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맥 혈전 색전증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첫세 달에 많이 나요. 그래서 첫 3개월간 먹었고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그냥 부작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보통 임신이 아니었을 때 경구 피임약은 그안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들은 1년간 만 명당 한 명에서 다섯 명 정도 그냥 정맥 혈전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구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1년간 만 명당 한 3명에서 9명, 그러니까 약간 증가하죠. 한 명에서 다섯 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증가한다고 우리가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에게 피임약 먹을 때 이런 설명해야 되고, 피임약 복용 기간 중에 흡연은 혈전증 발생을 높이기 때문에 피임약 복용할 때 금연하는 것이 좋죠.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습니다. 혈전 위험도를 봤을 때 야스, 야스민, 마이보라보다 미니보라가 가장 혈전 위험도가 낮고요.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거든요. 2세대가 가장 낮죠. 4세대도 꽤 높죠. 그러니까 세대가 높아질수록 피임약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혈전 가능성에 대해서 도표인데, 노 게스트렐, 그다음에 노 에티스테론, 이게 혈전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데소게스트렐, 노 게스티메이트, 드로스피레놈, 이게 혈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세대는 낮고 3세대, 4세대는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임약 먹는 방법이에요. 피임약을 먹었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두 알을 빼먹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질문이. 그리고 빼먹었는데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피임약은 생리 시작 날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생리했다가 한 3, 4일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뭐 5일 이내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5일 이후에 먹는다, 그럴 때는 루프나 아니면 콘돔이나 그다음에 질좌약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21알을 먹고 7일간 쉬어요. 그러니까 3주 먹고 그다음에 1주 쉬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부터 먹었다 그러면 먹고 일요일까지 먹고 그 다음 주 일주를 이렇게 쉬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을 먹을 때 이렇게 3주 먹고 1주 쉬고 3주 먹고 1주 쉬고 이렇게 먹습니다. 21알을 다 먹고 났어요. 그러면 3, 4일 안에 보통 생리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먹고 2, 3일 이내 3, 4일 때 생리를 하고 그게 생리를 일주일 하게 되겠죠. 아니면 3, 4일 하겠죠. 근데 생리가 덜 끝났을 때 그래도 그냥 일주일 지나면 생리약을 일주일 지나면 피임약을 다시 먹어야 됩니다. 생리라고 상관없이 마지막 복용한다고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복용을 합니다. 달력에다 표시하고 앱에다 표시하고 먹는 게 좋겠죠. 28알 경우는 휴학기 없이 먹습니다. 만약에 생리 중간에 피임약을 먹을 경우 일주일 동안 피임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콘돔 설정제, 다른 피임법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생리 처음 시작할 때 먹는 게 좋겠죠. 이제 주사제나 피하 이식제가 있거든요. 여기 피하에다 이식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피임약을 먹다가 이걸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 당일부터 피임약을 먹거나 보조 피임법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생리 다 끝나고 생리 처음 시작할 때 다시 병행하는 게 좋겠죠. 중간에 병행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알이 24시간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올려놓기도 좋은데 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람 맞추고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어나자마자 먹겠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물을 옆에 두고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근데 난 잠자기 전에 먹겠다 그러면 칫솔 옆에다 놓고 이따 꼭 먹고 자면 되겠죠. 반드시 알람을 올려놓으십시오. 피임약 생각보다 잘 빼먹어요. 잊어버려요. 21알짜리는 21일 동안 복용하고 복용이 끝난 다음에 3, 4일 후에 생리를 하는데, 이 7일간의 휴학기 동안에 생리를 하게 되고, 28알짜리는
한달 내내 복용하는데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생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8짜리는 24알까지만 피임약이 들어있고 4알에는 피임약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 마지막 한 3, 4일 안에 생리하니까 그 약을 먹는 도중에 생리를 하게 되지만 생리를 하더라도 다시 연결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복용 순서가 표시되는 것은 반드시 복용 순서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들 복용 순서 지켜서 드시지 않으면 하애를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피임약을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피임약은 실패율이 높지 않은데 실패율이 0.3% 된 이유가 피임약을 빼먹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임약을 안 빼먹는 게 좋은데 만약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마다 먹어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생각나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나는 즉시 일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뭐 콘돔이나 살점제 필요 없어요. 하나 빼먹은 거는. 두 알을 빼먹었어요. 월요일날 먹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잊어버린 거예요. 목요일날 생각이 났어요. 이럴 경우는 생각나는 즉시 두 알을 일단 복용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기존 복용하던 시간에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씩 먹어요. 하지만 7일 동안은 5조 피임법을 써야 돼요. 그 7일간은 콘돔을 쓰거나 아니면 살점제를 쓰거나 이렇게 아니면 응급피임약을 쓰거나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니까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세알 이상 빼먹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휴약기 없이 바로 새거 먹던 거 버리고 새 거를 다시 먹어야 돼요. 7일간 보조피임법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콘돔이나 살점제, 응급피임약.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안 빼먹는 거예요. 빼먹으면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여행을 가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이럴 때 생리를 미루고 싶어요. 이럴 때 피임약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생리 예정일 7일에서 10일 전부터 같은 시간에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 그걸 딱 끊고 나면 2, 3일이나 3, 4일 후에 생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 그럼 여행 끝나기 하루 이틀 전에 복용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리를 1월 1일 날 했어요. 여행을 한 1월 20일쯤 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가야, 27일까지 가요. 근데, 이 도중에 혹시 생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보다 일주일쯤 전에. 그러면 1월 10일이나 아니면 7일 전이면 1월 13일쯤부터 피임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가기 26일 날 돌아오면 한 1월 26일이나 1월 25일쯤 피임약을 끊어요. 그러면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생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리를 미루고 싶으면 그 7일에서 10일 전부터 피임약을 하루에 하나씩 여행 끝날 때까지 거의 하루 이틀 전까지 먹다가 끊으면 그 다음에 3, 4일 후에 생리를 하게 돼요. 미리 먹어야 돼요, 미리. 피임약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혹시 피임약을 먹으면 임신 능력이 뭐 낮아지는 거 아니냐? 혹시 그 약을 먹다가 임신했을 때 기형아 발생률이 있지 않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피임약은 1960년대 전에는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4명에서 6명의 애를 낳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피임약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애를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게 됐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숫자의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여성 해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피임약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피임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피임해야 되는지 왜 피임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여자는 결혼해서 폐경 될 때까지 계속 아기만 낳고 그 애를 키우느라고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임약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임약이 여성 해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약입니다. 그리고 피임약은 건강상에도 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리통이 심할 때도 먹었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할 때도 먹을 수 있고 또 생리통도 경감시켜주고 불규칙한 주기도 조절해주고 불가피하게 생리를 미룰 때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피임약을 2년 이상 먹었을 경우 난소암하고 장내막암의 위험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과다 월경이 있을 경우 생리량을 감소시켜서 찰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에 대해서는 먹든지 안 먹든지 나중에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임약이 본인에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피임법이죠.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여자들한테는 그 콘돔을 꼈을 때는 실수했나 구멍이 뚫어졌나 굉장히 걱정해야 되잖아요. 피임약을 안 빼먹으면 거의 99% 피임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피임약을 안 먹는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은 부작용 때문이잖아요. 부작용 중에 속이 메스껍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안 먹는 사람 많아요. 몇달 먹어보고 나는 안 맞아. 근데 이거를 잠자기 전으로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충해 주면 되는데, 피임약이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피리독신이 떨어지고 입덧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걸 보충해 주면서 드시면 돼요. 이건 그냥 B콤 같은 비타민 컴플렉스에 들어있습니다. 피임약을 먹을 때 임신하고 비슷한 호르몬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어요. 가슴이 팽팽해져요. 근데 이것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여드름이 나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한 2, 3개월 후면 저절로 사라지고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괜찮긴 하지만 이럴 때는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질환이 동반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구피임약이 좋다고는 했지만 절대 먹어서 안 되거나 주의할 사항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랑 상담하라고 하는 건데요. 35세 이상이에요, 본인이.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15개 이상 피워요. 그러면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신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도 만 명당 뭐한 명에서 5명 혈전색전증 위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담배를 피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합니다. 이게 한 1,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35세 이상 담배 피는 사람은 피임약을 병용 금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때 약사가 말을 안 해주거나 산부인과 가서 의사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본인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혈전성 동맥 정맥염 있거나 혈전색전증, 혈관 변성을 수반하는 어떤 심한 당뇨 있을 때도 안 좋고요. 유방암이나 적내막에 과거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계속 편두통 있는 사람들도 이게 피임약 때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혈전색전증 병력을 가진 여성이나 수술 후에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경우, 못하는 경우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비만인 경우도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금기하고 상대적 금기가 있거든요. 절대적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상대적은 봐가면서 첫 3개월간 혈전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첫 3개월간 관찰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피임약을 먹었는데 막 알러지가 생겨요. 안 되겠죠. 임신 중 당연히 안 되겠죠. 35세 이상 담배를 하루에 15개 이상 피거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있거나, 다리나 폐에 혈전증이 있거나, 혈전 정맥염이 있거나, 현재 유방암이거나, 원인을 모르는 자궁출혈이나 간 기능이 안 좋을 경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뭐 상태 봐면서 실은 이런 질환인데 나는 조심해서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 편두통, 당뇨, 간질, 임신 중에 황달 있었던 경우, 담낭 질환이 있거나 오래 못 움직이는 수술을 했거나 겸상 적혈구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상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먹을 수가 있는데 주의는 해야겠죠. 피임약 성분에 따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피임약을 피하고 다른 피임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과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몸이 붓고 혈압 있고 편두통 있고 유방이 아프거나 성욕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생리가 양이 많거나 냉이 많아지거나 자궁 섬유증이 있다. 근뇨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생기는 부작용이니까 에스트로겐 용량이 적은 걸 먹어야 되겠고요. 에스트로겐 부작용으로 생기는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생기는 우울증으로는 혈관 운동성이 증가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성욕이 감소하거나 생리 초기, 그러니까 1일에서 9일 출혈 있다. 그럴 때는 이런 부작용이니까 오히려 에스트로겐 용량이 많은 걸 먹어야겠죠. 점성 출혈 있거나 모혈경, 질곤조, 석회성 출혈 있다. 그럴 때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거니까 에스트로겐 용량이 좀더 많은 걸 먹어야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과잉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도 증가하고 복부가 평만해지면서 변비, 여드름, 그다음에 지성 피부, 털이 많아지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과민해지고 혈압 있고 질에 캔디다 감염이 생긴다.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과잉한 거거든요. 그럼 프로게스테론 용량이 적은 피임약을 먹어야겠고, 프로게스테론 부족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뭐 생리가 없거나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월경에 생리통이 생기거나 생리 후기 출혈, 그러니까 배란 근방에 출혈이 있거나
비란 이유의 출혈이 있거나 잠상 출혈이 있을 때는 프로게스테롤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프로게스테롤 용량이 좀 많은 걸 먹어야겠죠. 이런 부작용에 따라서 본인이 피임약을 먹을 때그 어떤 약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분표 보여주셨죠? 그 성분표를 참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복용하는 피임약이 있는데 본인이 봤더니 혈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세대를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 내가 3세대를 먹고 있거나 4세대를 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꿔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번 생리 끝나고 다음 생리 때 처음 복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약 먹다가 다시 다른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약은 끝내든가 아니면 그약 끊고 생리를 한번한 다음에 다른 약으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경구 피임약을 내가 몇년 먹었는데 임신을 하려고 해요. 언제 임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거든요. 일단 생리를 중단한 다음에 월경이랑 배란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러고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정상적인 월경 주기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리 피임약 끊고 두세 달 있다가 임신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랍니다. 일단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려고 하면 일단 임신이랑 출산 수유 중인지 아닌지 확인해갖고 이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질환도 확인을 해갖고 조심스럽게 쓰거나 못쓸 수도 있고요. 35세 이상 흡연 여성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안다고 하면 이거예요. 생각보다 35세 이상인데 다비피 있는 여성 중에 피임약을 별 생각 없이 20대부터 먹었으니까 쭉 먹다가 35세가 넘고 다별 피고 있는데도 계속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는 혈전 색정증, 뇌경색, 심근경색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피임법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하세요. 이제 피임약을 변경할 때 같은 세대, 2세대에서 2세대, 3세대에서 3세대는 괜찮은데 2세대가 3세대로 가거나 뭐 4세대로 갈때 함량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한 다음에 변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혈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맥 혈전 색전증은 경구 피임약 사용 후에 첫 3개월에 많거든요. 이럴 때 반드시 잘 관찰해서 본인한테 가슴이 답답하거나 뭔가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반드시 의논하는 게 좋죠. 그리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흡연은 이런 혈전 색전증을 높이기 때문에 금연하는 게 좋겠죠. 피임약 꼭 먹어야겠다. 35세 이상이어도 담배를 안 핀다. 그럼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흡연하시면 돼요. 아니, 금연을 하시면 돼요. 35세 이상인데 나는 피임약 좀 먹고 있었어요. 근데 피임약 계속 먹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먹는 피임약이 트리킬라, 미니보라, 세스콘, 에어리스다. 그러면 안드로겐 효과 때문에 이어드름이라고 다모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혈전 가능성이 낮죠. 그다음에 3세대 머시론, 마이보라, 멜리안, 센시블, 미뉴엣. 이거는 피부에 좋은 피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세대는 혈전에 가족력이 없고 없어야 돼요. 2세대를 먹었는데 이어드름이나 피부가 났을 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늦출 목적일 때뭐 마이보라, 멜리안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먹어도 생리는 늦출 수 있어요. 4세대는 살이 찌지 않고 여드름은 억제해주고. 근데 4세대 중에 클레라는 유일하게 2세대처럼 혈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혈 목적이다. 자꾸 피임약을 먹는데 피가 나온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용량이 좀 많은 것이 좋은데 마이보라하고 미니보라가 좋습니다. 피임약을 먹었는데 자꾸 배란기 때 출혈이 있고 부적응 출혈이 있다. 근데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하는데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마이보라 미니보라를 약국에서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이 만약에 15살 때 초경을 해서 50살 때 폐경이 된다고 하면 35년간 12개월 이 420개월 420달 동안 애를 한 명이나 두명 낳아요. 이때 빼고는 다 피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실수가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피임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고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 애를 키우느라고 평생을 바쳤었어요. 근데 지금 여성들은 자기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려면 이제 계획해서 결혼도 하고 계획해서 애도 낳아야 되잖아요. 피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임을 소홀히 했다가 원치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애 때문에 임신을 하거나 애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 인생이 이제 계획이 달라지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결혼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삶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임약은 굉장히 인간이 발명한 의약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복용할 수 있는 사람 복용하고 복용 안 되는 사람 복용 못하고 그다음 골라서 드시면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임약을 세대별로 구별해서 여러분들 체질에 맞게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은 꼭 참조하시고 피임약을 고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